부르는데. 마하바 나사 라피 케이바할루쿰 아나 알리바바 케이바할렉 마라하바 아나 이세 아나 김피디 I'm going s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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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Solim, I'm done to you And you are no man, how are you doing? I'm following the joy Now that we are Nika 자유로운 바람처럼 그런 위해 별도처럼 멀리 가고 싶어 다시 빛나고 싶어 Now I'm going slow-mo 솔로모? 솔로모? 내 말이 없어서 조금 아니 되게 목소리 되게 좋은데 약간 솔로노로 할 때가 좀 고음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음에서 음정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이네? 전화지? 어떤 전화지? 목소리가 굉장히 약간 태양 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다른 노래도 원래 약간 좀 음악에 심취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근데 방탄소년단 노래 진짜 부르기 힘들거든 원래 방탄소년단 노래 쉽지 않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르단 방탄소년단 파티마? 응 DS 와 이거 뭐야 이 고퀄 뭐야 이게 무슨 광고인데 이거는 유튜브 하시는 분인가? 잘할 것 같아. 아 표정 표정이 상큼하고만 아주. 퍼포먼스가 되게 좋으신데 이거. 영상은 거의 뮤직비디오인데. 너 그니까. 근데 확실히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를 생각하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거 같아. 아니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귀여우시다. 음처리가 조금 뒤에가 떨려. 떠신 것 같아. 그리고 영상 편집도 되게 잘하시는데? 그치? 이게 스튜디오에서 하신 것 같아. 그냥 혼자 뮤직비디오 찍으셨네? 표정이나 영상 퀄리티? 노래는 좀 아쉽다는 거. 그래서 참 보기는 좋았네요. 알제르뿐. 트와이스. 귀엽게 부르네 이렇게 하고 부르시는 건가 지금? 이게 뭐지? 마이크 아. 일본 아이돌 발성의 아 알 것 같아 콧소리 같은 느낌? 뭔가? 근데 들리긴 잘 들린다 어 한국말 잘하시네 그치 한국말 잘할 것 같은데? 되게 귀엽게 부르시네 확실히 일단 노래도 잘 부르긴 한데 약간 일본 아이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왠지 한국말 잘할 것 같아 뭔가 발음이 한국말을 제일 잘했다 지금까지 맞아 바다야 우리와 함께 놀아 그거 잘 살리시네 어, 이 노래를 하는 사람 있다고? 어? 아랍에미리트 얘기해줄게 랩이지 이거 어, 절대 아니야
한국말 진짜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근데 진짜 한국말 제일 잘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랩인데 틀려. 어. 오 마차 타고 집에. 아 잘. 잘못 뭐야? 그냥 다른 사람. 아, 나 순간 가사 전 줄 알았잖아. 절대 아니야. 아 이분은 좀 더 들으면 잘할 것 같은데. 노래 랩 진짜 잘하는데 발음 조금 아쉽다. 발음 조금 아쉽지.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좀 랩을 잘하실 것 같아. 되게 잘하는데 근데? 어, 제일 잘하는데? 제일 잘한 것 같아. 응 나도. 리듬을 탈 줄 안다고 해야 되나? 따따따따따 이런 게 좋은데. 되게 듣기 편하고 리듬감도 살리면서 내 얘기는 어. 절대 아니야. 내 얘기는 절대 아니야. 아 이것도 어려운 노랜데? 어? 아 이분도 이분 저번에 근데 기본적으로 노래 잘 부르시네. 카메라 보시는 게 수준급인데? 기본적으로 노래를 좀 배우신 것 같은데 이분 창법이 그치? 아, 난 이분 뭐 이분 전에 임재범 사랑 불렀던 사람 아닌가? 사랑 이분 지난 대회 상 받았을 거야. 아 진짜? 어. 무슨 노래로? 기억이 안 나. 조금 발음이 좀 더 정확하면 더 좋았지. 이제. 아무튼 이분은 원래 그때도 노래 잘한다 느꼈는데 오늘 이 노래 하니까 진짜 확실히 잘하네. 하나 까왔으니 사운드에서 멋진 럭샷. 이 노래 진짜 좋은데 럭샷. 아 이분 노래 잘할 것 같아. 장비 막 표정이 막 살아있으신데? 아우 표정 아 아쉽네. 좀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저 노래가 원래 네. 맞아. 트로트 느낌이야. 어 꺾어. 약간. 꺾었어. 예. 엑소 팬들한테 혼날까 봐 못 따라하겠어. 못 따라하겠어. 러브샷. 자주 해본 거에 대한 여유가 확 느껴지네. 제스처나 표정 이런 거에서. 이 아이 이집트 분. 어 예쁘시다. 미인인데. 마이크 에코 쓰셨네. 가사가 잘 안 들려. OST였는데? 그치? 이 노래 많이 들어봤어. 응? 발음이 근데 조금 아쉬운 거. 저 한숨을 참 많이 커버들 하시네. 저 노래가 인기가 많구나. 확실히 다들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는데 일단 노래 자체는 뭐 무난하게 잘 불렀고 그냥 딱 어울리는 목소리?
약간 힘 빼고 쫙 부르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네. 이선희, 마리암이. 마리암 씨 잘 부탁해요.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를. 이선희는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이 세계 말하게 되겠다. 나온 분 같은데. 이분은 일단 발음은 좋으신데 좋으시고 저 인연 노래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끄듬이 조금 힘 빠지는 거? 이 노래는 눈물이 나줄 것 같아. 감성이 풍부하네 알리바바 씨가. 이분 약간 여담 말려드리자면 많이 참여하셨는데 운이 없었다고. 이번에 좀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아가거든. 이분도 모르고. 아 진짜. 아 잠깐만. 이하 씨 전에 하지 않았나? 했을 텐데 이하 씨. 연배가 좀 있으신가? 귀여우시다. 어. 남자 불러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아 더 듣고 싶은데. 아 되게 매력적이시네. 되게 반전. 왜 웃었냐면 약간 우리 막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노래방 가서 맞아. 난 이런 분 참 좋아. 되게 편안하게 부르는 느낌? 막 실력이 좋다기보다는 듣기 되게 편안하게. 그 전에 헤어진 여자를 생각하면서 부른 게 아닐까. 배반의 장미. 팔레스타인에서 오셨어요. 이거 8000 노래 아니야?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노래는 잘해. 잘 부르시는 것 같은데? 배반의 장미를 안다는 게 진짜 신기해. 이건 노래방에서 막 이러면서 불러야 될 것 같은 노래인데 너무 다소곡. 다른 버전인가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제 해서 왠지 박진영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공기 반 소리 반? 좋았어. 느낌 너무 좋았고 좀 더 들어보고 싶은? 시리아에서 오셨어요, 야라.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다. 노래는 좋은데 마지막에만 얼굴 귀엽네. 보여주는 거 뭐야? 아니, 마지막에 귀여우셨는데 그러니까. 음이 다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아 안타깝네. 나나나나나나나 약간 맛을 못 낸다고 해야 되나? 원래 볼빨간 사춘기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기교 많이 들어가고 좀 그 맛이 있는데 볼빨간 사춘기 노래가 원래 좀 어려워. 맞아 맞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차이? 잘 부르는데? 어. 눈 감고 들어보세요. 분명 한국 노래긴 한데 그래 좀 영어가 많이 들어가지 그치? 않았나요? 좀 반칙인 것 같은데 원래 뭐 스트리밍? 아무튼 유튜브나 이런 걸로 노래 커버 많이 하시는 분 같네. 노래도 잘 하시고 약간 노래 부분에 영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발음이 쉽지 아무래도. 오르코에서 오신 님 아야 고고베베. 아 마마무 아, 한국 분처럼 생겼네. 이렇게 가성으로 불러. 근데 되게 잘한다. 이분도 노래 잘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급한 느낌? 목소리 되게 좋지 않았어? 박자도 잘 맞고. 맞지. 그래도 목소리도 좋고 뭐 발음도 괜찮았고 많이 들어보고 많이 불러본 느낌? 약간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 아 약간 솔라. 한국 사람처럼 생기셨어. 그리고 약간 외모가 아 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좀 막 다 죽을 끝이 비어 네 생각에 나 예쁜 꽃 볼 때마다 네 생각에 나 내 취향이 다르지만 네가 좋아하는 건 뭐지만 하루 종일은 꿈꾸려 네 생각에 나 좀 보는 세계로 내 맘처럼 피어나 푸르던 하늘에 멋지게 비친다 깨달아진 골목길도 머나의 길임겼다. 아 뭔가 리듬은 좋고 목소리도 개성 있는데 아 뭔가가 아쉬운데 아무튼 이거 만약에 안 보고 들었으면은 그냥 어떤 한국 사람이 불렀을 거라고도 생각이 분명 들어. 제일 잘한 거 같은데 나는? 이게 목소리가 효과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목소리면 진짜 자기 목소리 앨범 내도 될 거 같은데? 왜냐면 앨범? 아 진짜 그죠? 음정 박자 다 맞고 그 약간 그래서 오 뭔가 확 임팩트가 있잖아 이 참가자. 그니까 수지 왜 다 얼굴을 이렇게 막 가리는 걸까? 예쁜 얼굴을. 아 이거 이건 반칙이지. 뭔가 기계음 같잖아. 아 진짜? 와 에코가 들어가 있네. 이거 노래방 카라오케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건 느낌이 나. 되게 너무 짧은데? 그치? 노래 듣기에? 오토튠을 너무 쓰셨는데? 그 발음도 잘 모르겠고 뭐 물론 노래야 잘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아 발음이나 아무튼 나는 이거는 그냥 없이 했었어도 잘했을 것 같은데 아쉽네. 크러쉬 수다 It's beautiful.
드라마가 뭐였죠? 도깨비? 어? 이게 도깨비인가? 아 도깨비네. 그렇지 도깨비. 조금 낮게 부르신 것 같은데. 아 진짜? 난 너의 곁에 있을게 이렇게 돼야 되는. 아 이분도 왜 이렇게 뭔가 아쉽지? 목소리도 좋고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잘하셔. 약간 좀 잘하셨고. 이소라 제발. 쉽지 않은데. 어려운 노래를 많이 알아. 어, 소울. 소울이 있어, 소울이 있어. 바비킴? 아니, 빈마마. 약간 빈마마 느낌 나는데? 그러니까. 아, 아쉽다. 아쉽다. 아, 진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나쁘지 않았는데 약간 그 우리나라 노래방 마이크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와, 예. 와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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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그 그 아... 본인한테는 조금 높은 것 같지? 어... 보통 다 손을 좀 많이 쓰시네. 제스처가 완전 프로 R&B 가수야. 제스처는 100점. 알제리에서 오신 민지. 호주가 힙합인데? YG 필인데? 이 노래가 태양이 결혼식 때도 여자친구한테 불러줬던 그걸 워낙 다 잘 부르셔서 되게 짧네. 노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노래를 또 불러가지고 보내주시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노래 다들 잘하시네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다 잘 부르는데 약간 다들 너무 열정이 뛰어나시고 되게 노래를 되게 잘 부르세요. 라피TV 이제 채널 운영하면서 이제 편집하는데 이런 대회 할 때 재밌어요. 다음에 혹시 댄스 컨테스트는 없나요? 제가 기획하겠습니다. 어쨌든 끝. 슈크란! 슈크란! 일랄릴까? 어, 일랄릴까? 이번에 새 팀이야. 엄청 선명하게 나오지 않냐? 오케이. 아, 아까 잘하네. 아씨 나 혹시나 너무 피곤해 보일 거 아직. 고생했어. 아유. 먹으라지.